팔팔하게 100살까지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여성은 주름으로, 남성은 전립선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나이를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립선 질환은 나이에 비례해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각보다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전립선 염입니다. 성인 남성 2명 중에 1명은 걸릴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전립선 염은 어떤 질환인지 오늘 건강업 울산업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는 장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립선이라는 게 사실 많이 들어는 봤어도 전립선이 어디에 정확히 위치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은 어떤 기관인가요? 전립선은 방광 입구, 요도가 시작되는 부위에 있습니다. 골반 내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남성의 생식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일은 정액의 약 한 3분의 1 정도를 구성하는 전립선액을 만들어내는데요. 전립선액에는 정자가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보호해주는 항생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립선의 위치가 방광 입구 요도가 시작되는 부위에 있어서 전립선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소변을 보는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립선은 소변을 포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중장년층 남성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전립선 질환이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염증이나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다른 장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전립선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것은 전립선은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몸집이 커지는 장기입니다. 이렇게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립선에서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전립선 염이 많이 발생하고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라면 전립선 질환을 피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겠군요. 전립선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하면 전립선염이 생각나는데요. 이 전립선염에도 종류와 증상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전립선염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증상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급하게 시작되는 급성 전립선염, 그리고 서서히 시작되고 치료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만성 전립선염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원인에 따라서도 세균성 또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염증은 많지만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전립선염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급성 전립선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급성인 만큼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는 걸 의미할 텐데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급하게 시작되는 전신 증상과 배뇨통, 소변 볼 때 아주 힘든 게 특징적입니다. 처음은 감기 몸살하고 비슷하게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생기고 근육통이나 관절통 같은 전신적인 열감이나 쇠약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소변이 시작할 때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자주 소변이 보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아주 심한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이 심하면 소변이 전혀 되지 않아서 급성 요폐를 일으켜서 응급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소변 자체도 염증이 심할 때는 소변이 아주 탁하게 보이고 또 출혈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붉은색의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갑자기 시작된다는 것이 또한 급성 전립선염의 특징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급성으로 전립선염이 생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개는 우리 몸의 전신적인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오게 되는데요. 우리 몸이 전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게 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세균이나 외부 침입 인자에 대한 저항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이때 요로 감염이나 세균 등이 있다면 쉽게 전립선에도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에 염증이 발생하면 방광이나 요도 부위에 심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소변을 볼 때도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러한 또 세균들이 혈액으로 흡수가 된다면 전신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급성 전립선 염일 경우에는 증상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심한 배뇨통을 동반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감기 몸살로 오진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소변 볼 때 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증상만 보고도 급성 전립선염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서는 간단한 소변 검사로 요로 감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으로서 애매하다 이럴 때는 전립선 초음파 같은 것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소변 볼 때 이상이 없을 경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 이럴 때는 일반적인 감기 몸살로만 생각을 하고 전립선염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급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급하게 전신 증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환자는 아무래도 조기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비교적 조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 상태가 아무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를 해서 전신적인 상태가 좋아지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러다가 원인균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또 소변이 힘들 때는 일시적으로 도뇨관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급격하게 심하게 시작되지만은 치료는 비교적 잘 됩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만성화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의 경우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한다면 빠르게 호전될 수 있지만 방치하게 되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된장 고추장처럼 오래 묵혀둘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병은 오래 놔둘수록 더 악화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통계에 의하면 비뇨의학과 외래 환자의 약 25%가 만성 전립선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급성 전립선염과 만성 전립선염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전립선염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성 전립선염의 증상은 급성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개의 만성 전립선염에서는 급성 전립선염에서 흔히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전신 증상, 어떤 배뇨통의 증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음부의 어떤 불쾌감이나 요도의 이물감, 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현상, 또 소변을 급하게 보는 급박뇨,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만성 전립선염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일상에서 지속되어 왔던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지속되기 때문에 일부 예민한 분들은 아주 조급해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급성과 만성 전립선염의 증상이 다른 만큼 치료 방법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급성 전립선염과 만성 전립선염의 치료는 많이 다릅니다. 염증에 대한 치료로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약물이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치료의 기간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급성 전립선염은 열이 많이 나면서 배뇨 시 통증이 심하고 또 배뇨가 힘들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많아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치료 효과는 아주 빨라서 대개 일주일 정도면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만성 전립선염은 증상은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재발을 아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조급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이때 닥터 쇼핑을 한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치료도 잘 안 되고 재발도 자주 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요. 만성 전립선염의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아무래도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재발이 잦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법이나 약물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대개 장기간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물과 같이 부가적으로 하는 치료법도 다양하게 동원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다양합니다. 직장 쪽에서, 항문 쪽에서 전립선을 자극하는 전립선 마사지는 아직 효과를 인정받고 있지만은 그 요도나 직장을 통한 전립선의 극초음파 치료나 온열 치료는 최근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온수 자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온수의 회음부를 노출시키면 전립선 주위에 긴장도를 경감시켜줘서 증상을 일시 좋아지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염증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광고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식품들은 아직도 검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남성들의 경우에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부끄럽게 느껴서 병을 방치하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따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온수 자욕을 많이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선 온수의 회음부를 이렇게 노출을 시켜준다면 전립선 주위의 근육의 긴장도를 경감시켜주고요.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증상을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염증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드물게는 본인이 직접 전립선 마사지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치료 효과는 좋지만 아주 본인이 혼자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시행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정성이나 효과 면에서 검증되지 않는 의료기라든지 식물, 식품들을 활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들 중에는 건강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들도 상당히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는 게 가장 빠른 치료겠네요. 그러면 전립선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으로 발전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염증이 비대증이나 암으로 변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일부 균인 전립선 암을 발생하는데도 기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립선염이 남성 불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걱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전립선염 환자가 임신을 계획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전립선에 있는 염증이 정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인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건강한 정자를 위해서 염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립선염이 있다고 해서 임신에 부적응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전립선의 염증이 정자에 나쁜 변화를 일으켰다면 초기 단계에서 수정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임신이 되었더라도 조기에 유산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형아를 출산한다든지 이러한 위험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도 그렇게 높진 않는데요. 전립선액에서 성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균주가 있다면 감염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대개는 그러한 균주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건강한 임신을 원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염증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립선염 예방의 기본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분 섭취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골반이 쑤시고 아픈 만성 골반통 증후군은 주로 여성들이 잘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골반 부위나 회음부에 통증을 호소하는 남성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이런 만성 골반통 증후군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인지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만성 골반통 증후군이 전립선 문제로도 생긴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만성 전립선염의 한 종류로 보고 있는데요. 검사상에서 전립선에 염증은 있는데 세균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반에 심한 통증이나 회음부 쪽에 통증을 일으키고 소변을 볼 때 혹은 사생시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환자들은 통증은 있는데 원인을 빨리 알지 못해서 당혹스러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만성 전립선염의 한 종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성 전립선염에는 골반통 증후군 외에 또 다른 종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염 자체가 상당히 증상이나 병의 어떤 진행 상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예 네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1은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으로 주로 이제 대장균에 감염이 가장 많고요. 카테고리 2는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골반통을 유발하는 전립선염은 카테고리 3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밝혀진 원인균이나 염증, 증상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만성 골반통 증후군은 비세균성으로 원인균이 없는 경우입니다. 네, 검사를 받았는데 전립선에 염증 소견이 없다면 이런 만성 골반통 증후군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밝혀진 세균은 없지만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전립선 내로 소변이 역류됨으로 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입구나 전립선 요도 부위에 기능이 이상하다든지 골반 근육이 긴장성 근육통이 원인이 아닌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추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것은 없고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립선염 환자 중에서 만성 골반통 증후군을 앓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사춘기 이전에는 드물지만은요, 성인 남성 중에 약 한 50% 정도가 평생 동안 한 번은 전립선염을 경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립선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흔하지만은요, 그중 상당수는 세균이 확인이 되지 않는 만성 골반통 증후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개원 비뇨의학과 환자의 약 한 15 내지 25%가 만성 골반통 증후군 환자로 추정될 만큼 흔한 요로병입니다. 이러한 유병률은 당뇨병이나 심근경색증의 유병률과 비슷할 정도로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골반이나 회음부의 통증 외에도 또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골반이나 회음부의 통증이 아주 특징적입니다만은 그 외에도 고환의 통증, 성기 끝의 통증이나 하복부의 통증, 배뇨통, 사정통 이런 것을 합쳐서 6대 통증이라고 합니다. 통증 이외의 증상으로는 일반적인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에서처럼 빈뇨나 절박뇨, 야간 빈뇨 등 배뇨 불편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성적으로는 성욕이 감퇴하거나 발기력이 저하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대개 사정통이 심한 분들은 다른 증상들도 심하고 치료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다른 질환들과 감별 진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골반통이나 하부요통을 많이 일으키는 척추신경계의 질환과 감별이 꼭 필요하고요. 또 비뇨기계 질환으로서는 비뇨기계 종양 중에 그 중에도 특히 방광암이나 전립선암이 하부요통이나 골반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부요로에 있던 결석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하복부나 회음부에 통증이 생기고 방광을 자극하는 증상들이 심해서 이러한 증상들과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외에도 간질성 방광염이나 신경이성 방광 이러한 병들은 빈뇨나 급박뇨 같은 배뇨장애 증상들 때문에 만성 골반통 증후군과 감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비슷한 질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이 만성 골반통 증후군의 진단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들이 많아서 조기에 바로 만성 골반통 증후군을 진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우선 그런 증상들 중에 일반적인 다른 치료가 필요한 다른 질환이 있는지 감별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환자의 어떤 병력이나 생활 환경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성 골반통 환자의 약 한 37%에서 전립선염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또 우울증이나 다른 어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평소에 작업의 형태도 아주 중요한데요. 운전기사나 컴퓨터 프로그래머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는 직업을 가지는 분들 중에서는요. 치료해도 만성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 염에는 항생제로는 치료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전이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주의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건강한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백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만성 골반통 증후군은 30세에서 45세의 비교적 젊은 남성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쉽게 재발하는 특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 골반통 증후군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양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만성 골반통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다른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증상이 다양하고 또 병의 진행이 단순하지 않아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바로 진단되는 경우보다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단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성 골반통 증후군을 추정하고 검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전립선액 검사나 분리 소변 검사 등을 시행을 하고요. 또 필요할 때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나 요역학 검사나 방광 요도 내시경 검사라든지 정액 검사라든지 선별 암 검사 등을 선별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만성 골반통 증후군은 쉽게 치료도 되지 않고 또 치료 후에도 재발이 잦은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렇지만 이제 치료 원칙은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우선 염증이 있는 전립선 조직을 회복시키는 비침습적인 치료법과 또 전립선 조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침습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전립선은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청장염 등처럼 가급적 전립선을 보존해야 될 분들은 가능하면 비침습적인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요. 장년이나 노년기 이상에서는 전립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때 그리고 약물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을 때는 침습적인 치료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네, 침습과 비침습적 치료로 나뉜다고 하셨는데요.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약물 치료하고 전기 자극 치료, 전자기장 치료, 바이오 피드백 치료, 저출력 레이저 치료 이런 치료법이 비침습적인 치료법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연료법이나 레이저 전립선 절제술이라든지 아니면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침습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법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혹시 가정에서 본인이 직접 시도해 볼 만한 치료법도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온수자욕이나 반신욕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온수자욕이나 반신욕은 전립선하고 회음부 근육을 이완시키고 염증 분비물을 배설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전립선 세포 내로 산소분압이 증가되게 되고 또 근세포의 회복을 돕고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회음부의 근육 마사지를 함으로써도 통증을 경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마사지가 가능하다면 도움을 받아서 해보는 방법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전립선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만성 골반통 증후군이 정신 신체병의 한 종류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성 골반통 증후군 환자에서 우울증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만성 골반통 증후군 같이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우울증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요소가 중요한 인자가 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전립선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성 골반통 증후군의 예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과로, 스트레스 이런 상황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의자나 운전석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할 경우에는 쿠션을 두거나 아니면 도넛 모양의 쿠션으로 회음부에 압통을 가능하면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 등 딱딱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도 좋고요. 꼭히 자전거를 오래 타야 한다면 유아용 세발 자전거 안장같이 아주 넓은 안장이나 안장 두 개를 붙인 이제 듀오 시트로 바꾸는 것이 좋고요. 술이나 커피, 자극적인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립선 염에만 특효가 있다는 음식은 따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전립선에 좋다고 알려진 토마토, 또 딸기처럼 라이코펜이 풍부한 음식과 된장, 두부, 청국장 같은 콩류가 전립선염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건강한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